내일의 음악이거든요. 그 음악과 좀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아까 뭐 댄싱 머신 동아 형 딱 멋있게 댄스를 보여주셨지만 이건 뭐 여느 때와 동일하게 내일의 포인트 안무를 저희가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너무 네. 동작만 알려주셔서. 네. 아 일단 그 이제 90년대 뉴잭스윙 장르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좀 동작이 뭐 칼군무 요새 유행하고 있었던 아이돌분들이 추신 뭐 칼군무 요런 느낌의 동작들이 아니라 네네 어떤 느낌이죠? 좀 되게 필이 충만해야 되는 필이 충만해야 되는 힙스터 사실 저도 95년생이라 정확히 잘 몰라요. 네네 하지만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희끼리 연습을 하면서 아 이건 뭔가 정말 좀 느낌을 넣어야 동작이 네. 사는구나 그런 걸 좀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필을 살려서 네. 연습을 많이 했고요. 네. 포인트 안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리를 많이 이용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개다리 춤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바운스를 타는 그런 네. 동작으로 네. 하게 됐어요. 네, 저희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네. 어떻게 어떤지 보여주시죠. 우리 멤버들이 네. 네, 마이크를 놔드리고 네, 지금 필이 춤만 들어간 상태인가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아 예. 네. 그 포인트 안무를 뒤에 멤버들이 좀 노래 불러주시고. 네네, 네.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한 발짝 나오셔서 댄싱 머신이니까 이쪽으로 좀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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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좋아요. 네. 네네네. 네네네. 근데 이게 정말 죄송한데 이쪽이 지금 너무 잘 보이셨는데 저 왼쪽 기자님들이 너무 아쉬워하셔갖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한 번만 더 이쪽에서 네. 아 내일에 베이비 베이비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 네. 호력구가 네. 다시 한번 좀. 네. 이쪽 네, 안쪽. 잠시만요. 좀. 이쪽.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5, 6, 7. 오늘 말고 내일에 oh oh oh. 딱 하루만 베이비 oh oh oh. 아 좋습니다. 네 혜린이 형 정화 형 우리 혜린이 형 이 혹시 춤 이름이 있나요? 포인트 안무? 아직 지어지 않았지만 저희가 네. 또 내정한, 그런 포인트 댄스는 그 이제 발매가 되면은 포인트 팬분들께서 예, 예. 이름을 지어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 중입니다. 네. 혹시 우리 한이 형 뭐 생각한 포인트 안무 춤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없으세요? 내정된 좀 아 고민 중이시구나. 아니 네. 저희가 또 그 90년대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 토끼춤을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수정을 하면서 토끼춤을 넣게 됐어요. 아 토끼춤? 네 뭐 그런 보여주실 때 토끼춤이에요? 그럼요. 오 그럼요. 아 이것도 설명을 드리기보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토끼춤 아, 토끼춤도 아. 네 맞죠. 여기 또 포인트가 또 있었네요. 네 보여주시죠. 네. 1, 2, 3, 4 Baby, let's get it, but don't fake it. Dumma dumma dum, dumma dumma dum. Baby, let's get it, but don't fake it. Dumma dumma dum. 아 이게 토끼춤으로, 야 이것도 어떤 감사합니다. 춤이 더 많은 사람과 또 관심을 받으실지 이것도 또 하나의 네, 기대가 됩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